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라합.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장래에 대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고 또한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갈 것을 말하고 또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두었으며 이집트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맏아들을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걷듯이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건너려다 모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둘레를 7일 동안 돌자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절하게 도와주어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여 살아갔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세처럼 세상의 보물보다 고난받더라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